자, 내 사주가 식상이 강하게 태어났어. 식신상관이 강해. 무조건 남편하고 안 좋아. 그냥 그렇게 아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식상이 뭐 하는 존재야? 남편하고 관을 극하는 존재잖아. 근데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좋아? 그지? 두 번째가 뭐야? 비겁이야. 비겁은 관이 날 치죠. 근데 비겁이 많으면 관이 나 쳐묻혀. 못 치잖아. 비겁이 한 네 개쯤 되는데 관 하나가 와서 날 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딱 칠라 그러니까 내 무리가 모여서 치지 마 그러잖아. 대항하는 거지. 그지? 그럼 대항하는 거야. 그럼 관계가 좋아 나빠? 안 좋지. 그럼 여명의 비견하고 식상이 많다. 비견, 비겁, 식상이 많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거란 얘기야. 그냥 그죠? 우리 저분이 어떤가? 저기 우리 딱 이름은 또 잊어먹었어. 비견겁재가 많으면 문제야. 그지? 그럼 혼자 살아야지. 그지? 그게 편한 거야. 그냥. 그러면 관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주에 관이 많어. 그럼 뭐가 많어? 직장도 많고 남자도 많잖아. 그럼 남자 많게 사는 거지. 인기가 많아요. 관이 많으면. 근데 본인은 어때? 관이 나를 옥죄이는 거죠. 구속하고. 남자가 싫어. 나는 싫은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자꾸 껴? 진짜 그렇게 돼요. 관이 많으면. 거기다 도화살까지 관에 같이 끼잖아요. 어떻게 돼? 부장님하고 노래방 가고, 과장님하고 술집 가고, 대리님하고 밥 먹고 이런 거야. 얼마나 인기가 많아. 그치? 좋지. 그치? 좋은데. 그럼 어떻게? 많은 남자하고 사이가 좋으면 결혼 생활이 편한가? 그건 아니지. 그치? 그런 거야. 그럼 제가 많으면, 남자가 제가 많으면 뭐 해요? 맨날 바람 펴이지 뭘. 이 여자, 저 여자. 그치? 그러다가 늙어서 어떻게 돼?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고 잡혀 사는 거지. 제가 많으면 누가 많은 거야? 마누라가 많은 거잖아. 여자가 많으니까 마누라가 강하잖아. 그래서 제다 신약이면 마누라한테 잡혀 살아서 처음에는 처를 존경한다 그래서 경처가. 두 번째는 처가 무서워서 공처가. 세 번째는 처를 만나면 경기가 난다 그래서 경처가예요.